자, 그럼 오늘 시장 개장 상황 또 우려 소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염승원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네. 네. 자,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아, 어떻게 뭐 일정 정도 보면서 넘어갈까요? 네, 오늘 그 일정 이제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유로전의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그 로블록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메타버스 작년에 뭐 워낙 좋았는데 과연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고 좀 우려감을 해소시켜줄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김현영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제 엔시소프트가 이제 오후에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공교롭게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좀 게임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좀 몰려 있어서 좀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또잘 나온다면 분위기가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요새 뭐 워낙 어닝 쇼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발표 수치를 좀 아, 보고. 네, 어쨌든 그 인건비 그쪽 소프트웨어 쪽에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 뭐 이렇게 일부 기업들 보니까 소프트웨어만 하는 기업들은 음. 어닝 쇼크가 많이 났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일회성이냐가 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속적이면 굉장히 좀그 실적에 부담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일정이 있고. 또 지금 혹시 뭐 미국 뭐 선물 같은 게좀 많이 빠집니까? 혹시? 미국에서 미국 잠깐만요. 예. 네, 음. 그뭐 애플이 뭐 많이 빠진다는 채팅 글이 좀 있으죠. 애플이요? 네. 잠깐만요. 제가 혹시 그 아. 미국 시장이 시간에 거래세요? 시간에 거래. 뭐는 어, 아니0.07% <laughs> 오르고 음. 있는 걸로 지금. 애플 제가 봤을 때는 오르는 걸로. 아, 전체적으로. 그 그러니까 애플은 계속 올랐고 나스닥 네. 선물도 0.29%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좀더 네, 상승, 긍정적으로. 네. 어. 네. 나스닥 0.29, S&P 0.2, 나우지수 0.1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있는데. 네. 그럼 뭐 그렇게 심각한 폭락을 우리가 걱정하진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음. 네. 드립니다. 어제 우리나라 좀뭔또빠져버렸요 아마 채팅창에 네. 이렇게 가끔 가다 이렇게 그 쓰시는 분들이. 가끔 한 분씩 있는데 이제 우리 정프론이 이제 하도 지금 두려우니까 이제 그런 아. 것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죠 자, 어쩌다 뜨면 그런 거부터 보이네요. 네, 아니 진짜로 그럴 때가 있어.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아, 지금 이제 장이 곧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59분이고요. 현재 이제 예상은 지금 코스피는 보합에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3포인트 정도. 어제 이어서 일단 오늘도 좀 출발은 조금 부진 부진하게 시장은 일단 할 것으로 좀 예상가가 좀 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출발은 괜찮은데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 스케이닉스는좀약보합의 시작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어제 코스닥이 너무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그 펄어비스가 실적이 좀잘 나왔더라고요. 아까 방금 나왔는데. 아, 그래요? 예, 네. 펄어비스? 예, 네, 펄어비스가 어. 예상보다는 좀잘 나왔어요. 영업이익. 음. 그래서 삼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예상가는 사퍼센트 정도 오르면서 음. 시작을 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양 시장 모두 좀 미국은 좀 빠졌지만 좀 괜찮게 스타트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호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기아 어제 이제 자동차도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기아 자동차가 한1% 정도 반등하면서 지금 효과가 좀 나와지고 있고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네이버가 한0.9% 정도 오르면서 시작했습니다. HMM이 정말 좋은 실적 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넘었습니다. 10년치 네. 까먹은 것한 방에 네, 한 방에. 그래서 우리나라 4등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체. 진짜 진짜 대단하더라 예.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현대해상. 옛날 현대해상이거든, 이게. 네, 현대해상이죠. 와, 처음 봤어요, 그런 실적은. 네. <laughs> 참 대단해. 음. 네. 근데 이제 주가는 그걸 반영을 못 하고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뭐, 미리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오늘 이제 증권가 평가들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3% 주가 반등하고 있고 LG 이노텍이 한1%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화학도 오늘 모처럼 한3% 음. 반등하고 있고, 우리 현대차 그룹이 좀 괜찮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1.5%, 기아가 1% 정도 음.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외 대부분 한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도 1.8%. 상승을 해주고 있고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2% 정도 좀 빠졌고요. 미국의 그 모더나가 10% 이상 급락하다 보니까 미국도 음. 어제 장을 보니까 리오프닝으로 완전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백신주가 폭락을 그 했어요. 뭐, 저, 저 확진자 급감해버리네. 예. 그죠. 음. 그래서 백신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 가까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CJ 제일제당이 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좀 내서 오늘 주가는 좀 일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제외하고는 그래도 일단 오늘 오전에는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네.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고 일단 상승 종목이 오늘은 좀 많습니다. 어제 코스피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역대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그렇죠. 좀 많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심리가 안 좋았고요 코스닥은 현재 4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0.5% 오늘은 상승 종목이 826개 하락 종목이 409개 정도로 일단 네. 어제 분위기는 조금 야, 탈피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게 이제 PI 첨단 소재가 오늘 좀한3% 정도 일단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펄어비스가 3%, 리노공업이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어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 위메이드도 오늘 이제 1.8% 정도 주가 반등하고 있고 오늘은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웹젠도 한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굳이 좀 빠지는 기업은 뭐 DOU. 정도 엑세스 바이오 요런 기업들이 일부 한1% 가까이 좀 밀리는데 일단 어제 충격에선 시장 일단 현재 한 3분 정도 지났는데요. 좀벗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수급상은 어제랑 조금 다른 게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를 2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139억 정도 사고 있는데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 좀 오후에 그 코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후에 증시가 좀 급락하고 말았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코스닥도 8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 상황은 좀 어제랑은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연기금은 오늘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좀 방어를 해줬는데. 오늘도 좀 사고 있고요.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서비스 업종을 좀 사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은 일부 팔고 있습니다. 기관투자들은 오늘 연기금이 한 110억 정도 일단 사고 있는데 주로 사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매수 쪽에서 아니면 매도 쪽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매도나 공격적인 매수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네. 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 비료, 뭐 사료 이쪽으로도 오늘은 많이 오른 모양군요. 이 네, 이쪽도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뭐 러시아 이쪽 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아, 또비료 예, 비료도 다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좀 오를 가능성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튀면 바로 또 오르는 게 비료 가격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료나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 사료 비료 업체들이 다 일제히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뭐 네. 이지바이오 같은 기업이 17% 지금 반등을 했고 예, 17%, 네, 17 올랐습니다. 그 대유 같은 이제 비료 뭐 조비 이런 회사들이 한10% 가까이 음. 지금 반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쟁 리스크의좀 수혜주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래서 오늘 반등을 좀 일부 해 주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거 뭐 통틀어서 농업주라고 하는데 네. 농업주가 오늘 가장 위에 서 있고 또 육계 관련주들 이제 보통 사료 업체들 칭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세고요. 그 다음, 오늘 미국에서 리비안하고 루시드 에어가 한6% 가까이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한 이제 전기차 섹터 오늘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해운주들이 지난번에 펜노션도 실적이 좋았고, HMM도 좋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한3% HMM 오르면서 해운업종도 주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비철금속가격, 알루미늄, 뭐, 니켈 가격, 이런 것도 오르다 보니까 비철금속 섹터도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 시장 상승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어제 좀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1% 오르면서 다시 9만원대를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다 오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펄어비스가 오늘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까지도 좀 좋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좀 오르긴 하는데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그 LPG 관련 주들은 조금 최근에 그 그러니까 여기 LPG 관련 주에 속해 있는 게 대부분 석유 관련 주들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오르면서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유주가 좀 약한 편이고요. 음. 그리고 항공주도 오늘 한국에서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뭐 리오프닝으로 최근에 올랐다가 약간 이제 그 매물이 좀 일부 나오는 것 같고 의류 업종, 뭐 골판지 업종. 그다음에 일부 증권주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다. 여행 카지노도 좀 빠지는데 그래서 리오프닝 테마주는 좀 밀리고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아까 사료라든가 네. 농업 관련주가 일단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뭐 관련해서 수혜주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은 뭐큰 변동성은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 수혜주. 전쟁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하면 뭐 방산주가 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방산주는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전혀. 네. 자,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뭐또 KCC 얘기가 어, 뒤덮고 있어요. KCC 왜? 아, 그 어닝 쇼크가 좀 나왔어요. KCC가. 네, 좀 많이 빠진 모양입니다. 지금 한17% 정도. 아 네, 지금 16%, 정도. 16 정도. 이게 정도. 이게 실리콘 쪽그 윤재성 연구원님이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콘 쪽이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좀안 좋게 나왔어요. 음. 쇼크가 나와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주가에 좀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고 사실 KCC는 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었거든요. 네. 실리콘 기대감으로. 근데 그게 실제 숫자로 는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늘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닝 쇼크 나오는 기업들이 또문또문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제 그 실적 악화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실리콘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11월까지는 괜찮았대요. 근데 이제 이 실리콘의 원재료인 메탈 실리콘인가요? 그게 이제 좀 가격이 급 나가면서 뭐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구조적인지 일회성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일단 한번 보고서 몇개 나온 거 있으니까 음, 음.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음. 일단 가장 시장이 원하는 게 실리콘인데 그게 미스가 나니까 음, 음. 일단 주가가 좀 오늘은 음.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아침장도 조금 괜찮은가 싶더니 다시 힘이, 힘이 없어, 에 네, 마이너스로 전환이 다 됐고요. 힘이 없어 힘이 아, 오늘 그면 좀 하이닉스가 좀안 좋네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한3% 정도. 하이닉스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던데, 예. 그죠? 아... 이게 좀 약세장의 특징이 이제 안 빠진 것도 그냥 같이 밀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음...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는 괜찮은데 하이닉스가 좀 빠지면서 증시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2,600대로 내려왔네요. 네. 일단 2,690, 그죠? 6육0대로자 네. 음. 리포트 좀 보죠 네 오늘 나온 거 중에서는 일단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그 시황 담당하시는 이재선 연구원님이 일단 쓰신 좀 자료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사실 전쟁이 몇번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전쟁 관련한 이제 좀 내용들을 몇개좀 보고서에 좀 담아 줬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구일일 테러 그니까 구일일 당시에 그때 뭐 증시가 엄청나게 좀 빠진 적이 있었는데 <laughs> 근데 그때는 뭐 지수가 기간 조정이 길지 않고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됐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을 했을 때 유럽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가 좀 가해지면서 당시에 코스피나 S&P 5 0 0은한달 정도 맞으세요. 기간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좀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9.11 테러는 빨리 회복이 됐는데 음.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했을 때는 시간이 좀한 달. 걸렸고 그다음 걸프전 당시에는 S&P 500과 코스피가 이걸 만회하는데 하락폭을 6개월에서 7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시간 이게 걸프전 당시는 또 기습이었고 되게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이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수는 유가인데 유가에 따라서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해보자 그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할 때는 뭐 일단 에너지 업종이 방어주 성격을 띠고요, 금융이나 음식료가 괜찮고 유가가 좀 하향 안정을 찾는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내수 소비조, 소비 기대감이 높은 IT가 좀 대안주가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뭐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만 유가가 일단 강세를 보일 때는 뭐 당분간은 에너지나 음식료가 좀 대안주가 될수 있다. 그런 음.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해 너무 안 좋잖아요, 사실 흐름이. 네. 근데 이제 메리츠 증권의 문경원 연구님이 원그 풍력 관련해서 네. 오늘 일단 이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일단 풍력 터빈사들의 생각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터빈사들의 이제 그뭐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보여진 건 공급망 이슈는 올해도 좀 이어진다. 이런좀 내용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좀 맞아 가지고 터빈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다안 좋았습니다. 뭐 베스타스라든가 지멘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제 하반기로 갈수록 작년에 뭐 CS윈드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상히 주가가 같이 좀안 좋았던 흐름을좀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나쁘게만 좀볼 필요는 없는 게 마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데 이 기업들도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빈사들이 지금 고객사들한테 판가를 전이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4분기 판매 단가가 21% 반등을 좀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전력 공급 계약 가격도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고객사들의 수익성이 올라가면 풍력 터빈사도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 맨친 그 상원 의원이 그 인프라 투자 법안 반대를 했었잖아요. 한번 음. 그래가지고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일단 지금 전면 통과가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여기 그 BBB 법안이 있습니다. 빌드백 베러라는 법안에 그 풍력 발전에 대한 생산 세액 혜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10년간 연장해 주는 법안인데 이게 통과가 돼야만 이제 미국 풍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좀 법안이 지금 이제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늦어도 3월 1일까지는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근데 이게 통과가 돼야 좀 강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네. 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상황에선 풍력이 좀안 좋긴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좀 그런 좀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만의 IT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투자증권의 이순학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는 뭐냐면 결국 IT가 뭐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결국 가장 뭐 괜찮은 건 반도체 같다. <laughs> 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그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는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PCB, 그다음 반도체 설계 이쪽이 좋았고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핸드셋 스마트폰 부품 쪽이. 좀안 좋았다고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 부품이 굉장히 좀 부진에 빠져 있는데 기대감도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중국 쪽에서만 뭔가 좀 수요 개선만 나오면 괜찮아지는데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하고 대만 IT 1월 실적 분석해보면 PC와 서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반도체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반도체는 좋고 스마트폰은 한번 체크는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IT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그 사이 코스닥은 살짝 다시 플러스로 어, 전환했는데 큰 폭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 그 리포트들이 대체로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을 때는 안 나오죠? 많이는 안나오죠 좋다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네. 보통 실적 시즌에는 네. 지금 실적 한참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도 자기 기업도 있고 산업보고서 써야 되는데 기업에 이제 집중하는 시즌이에요 음. 왜냐면 이제 보고서들이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이 막 나오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산업보고서는 많이 안 나와요 네. 그 시즌이 이제 끝나면 또 나오고 장장안 좋을 때 많이 써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다 니까장 좋을 때는 덜 <laughs> <laughs> 쓰고 애널리스트 음. 네?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음. 꼭 내가 그렇게 막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좋은 얘기 나올 땐좀 쓰고 안 좋은 얘기는 굳이 음. 꼭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게 저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네. 그냥 과감하게 쓰시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개인투자자들이 보고서 볼때좀 헷갈리는 게 그거죠 똑같은 데이터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고 어떤 분은 또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음. 그런 경우들도 네. 사실 있어요. 실적을 보면서도 음. 그래서 이번에 CJ ENM도 그랬거든요. 저희 당사의 이제 안진하 연구원님은 좀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음. 음. CJ ENM. 네, 같은 실적인데도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를 보냐 좀 그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본인이 보는 뭐 전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시고 직접 그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뭐 네.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말수 뭐 없는 거니까요, 사실. 음, 그렇죠. 네. 자, 다행히 코스피도 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 아 살짝 돌아섰네. <laughs> 어찌 전환됐을 때 빨리 마무리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하루에 일일이 일일이고 자기 한번 봐봐. 저요? 자, 한번 내가 보자, 한번 좀 봐주시죠, 그러면. 아. 네. 뭐 적당하게 태극기 느낌입니다. 네, 반반 아니, 잘. 막 때문에 잘안 보여. 아 그러세요? <laughs> 아 그래도 플러스가 많네. 예 네, 플러스 좀 많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약간 시장마다 다른데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아직은 좀 많고요. 음.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어제보다는 좀 많아진 거 봐서 심리는 조금 어제보다는 조금 개선된 음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장의 수급이 너무 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어떤 이벤트나 상승할 수 있는 총매제만 나오면 사실 금방 오르긴 하거든요. 네. 매물이 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라, 근데 그 어떤 총매제가 아직은 전혀 보이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직은 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하락은 조금 진정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위메이드는 살짝 플러스가 났군요. 위메이드. 네. 네. 넷마블은 넷마블 어디 갔냐? 아하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게임 즈는 괜찮고. 네, 플러스입니다. 네. 시도 네. 좀 플러스고. 네, 게임즈. 네, 고습니다퍼비스가좀잘 음. 어, 나와. 퍼포비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실적이 네, 괜찮대요. 실적이 괜찮았어요. 오, 이제 실적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즈. 나도 진짜 아까 좀 충격 먹었대. 김현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마부른 줄그랬더니 불가능하죠. <laughs> 뭘 물어보지도 않는데 뭐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더블 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더블 바라지도 않는 사실. <laughs> 네. 그죠? 10% 더블 저요? 바라지도 않지? 아니 더블 바라죠. 아니 게임주를 더블 안 바라고 그럼 뭐10% 먹으려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평가선 얼마인데 지금? 20% 정도 많이 났어요. 20%? 네. <laughs> 그거 아뭐 반토막 난 상태에서 더블 나야지 원금 회복이야. 네. 그러니까 반토막은 50%고. 아그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까?

그거 외에는 음. 별로 희망이 없어요. 통상 원본 회복에서 한20% 정도 밑에서 팔게 되지. 야 음. 이게 어디냐? 그렇죠. 가만히 음. 있어보자. 그 물을 타자. 물 얘를 물 타라 이거죠. 음, 아니 그 상담은 끝내고. 알겠습니다. <laughs> 끝내고 하자. 자 우리 염수환 이사님 음.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사 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